안녕하세요. 머리하는 숑이입니다. 오늘도 머리 씻고 예쁘게 묶어볼게요. 머리 하나를 모아서 머리 끈으로 묶어주시면서 끝을 반만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묶는 위치는 최대한 위로 올려서 묶어주시면 돼요. 빼주는 양은 머리 길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최대한 짧게 만들어서 좀 처리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가운데 밑에 가운데 머리 벌려서 공간 살짝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쪽으로 살살살 양쪽으로 손가락으로 밀어 넣듯이 넣다 보면 머리가 들어가요. 이때 주의할 점이 머리 한 곳으로 뭉치지 않게 손가락으로 안쪽에서 살살 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 하고 나서 꼬리빗으로 끝으로 이렇게 펴주셔도 돼요. 그런 다음에 남은 머리가 너무 길다면 모양 만들어주셔도 되지만 안쪽으로 조금씩 밀어 넣듯이 넣어서 처리해 주셔도 돼요. 저는 길이가 돼서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이렇게 조금 흘러내릴 것 같으면 머리 이렇게 모양 대충 만든 상태에서 육핀이나 실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저는 육핀 이용해서 이렇게 고정해 줬고요. 안쪽에 머리가 뭉쳐진 상태이기 때문에 고정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런 다음에 뒤통수 이렇게 벌어진 부분은 실핀으로 처리해 주셔도 되지만 그러면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모아서 최대한 모아서 핀으로 가려주시면 돼요. 뭐 예쁜 걸로 이렇게 해서 가려주시면 깜짝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볼륨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띄워주셔도 돼요. 이거보다 더 띄워주는데 저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 볼게요. 두 번째 머리는 머리 하나를 묶어주면서 반만 이렇게 빼줄게요. 머리 길이에 따라서 빼주는 양은 달라질 수 있고요. 여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공간 만들어서 편한 쪽으로 공간 만들어서 머리 공간 사이에 넣어줄게요. 한꺼번에 넣으려고 하면 힘들기 때문에 물론 숱 없으신 분들은 쉽게 넣을 수 있겠지만 숱 많으신 분들은 조금씩 밀어 넣듯이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면 되고요. 머리가 빠질 것 같으면 일단 손으로 잡고 계세요. 남은 머리까지 처리한 다음에 실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남은 머리 안쪽으로 반 접어서 끝머리만 지저분하지 않게 넣어줄게요. 대충 감각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저희는 뒷모습을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하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는 과정에서는 중간중간 보기가 힘들죠. 대충 감각으로 이렇게 모양만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 실핀이나 유핀 이용해서 고정해 주시면 돼요. 고정은 한두 개만 하셔도 고정이 저는 짱짱하게 잘 되는 편인 것 같아요. 숱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숱 많으신 분들은 고정이 더 잘 돼요. 숱 없으신 분들도 뭐 두 개든 세 개든 실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뭉치지 않게 머리 뭉치지 않게 안쪽으로 펴주신 다음에 스프레이 뿌리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머리는 머리 하나로 모아서 묶어주면서 반만 이렇게 빼줄게요. 이번에는 위쪽 공간 만들어 줄게요. 위쪽 공간 벌려서 공간 사이에 머리 넣어 줄게요. 양쪽 손으로 밀어 넣듯이 살살살 조금씩 밀어 넣어 주시면 좀 들어가요. 대신에 공간을 좀 여유있게 만들어주시면 머리가 너무 짱짱하지 않아서 좀 아프진 않겠죠. 근데 너무 짱짱하면 두피가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조절하시면서 해주시면 돼요.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셨다면 남은 머리는 앞쪽으로 가져가서 앞쪽에서 이렇게 반 접어주세요. 끝쪽만 안쪽으로 넣어서 이 부분은 거울 보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앞에서 봤을 때 좀 귀여운 그런 느낌의 올림머리겠죠. 세 번째 머리도 예쁘게 올림머리 해보세요.